동태탕은 솔직히 재료 손질만 하면은 진짜 쉽게 빨리 완성이 되는 탕 중에 하나거든요. 이거는 재료 손질에만 좀 정성을 다해서 손질해 주세요. 너무 크지도 작지도 않게 이렇게 4등분만 다 짰죠? 다 사용해. 디포리에 된장 한 큰술, 다진 마늘 왕창, 다음 무와 양파 넣고서 이게 무가 이거 한번 한 소끔 끌어올린 다음에 그다음 그 다음 과정 하시면 되세요. 여기에 우리가 손질한 동태 카란 맛을 위해 고춧가루 간을 해주시는데요. 이게 나중에 콩나물도 들어가요. 그렇기 때문에 간을 너무 싱겁지 않게 해주세요. 우선 국간장은 최대 2큰술까지 한 다음에 간을 보고 추가로 할 때는 소금하고 액젓을 적절하게 섞어서 넣어주시면 좋아요. 저는 살짝 모자란 듯 해서 액젓 한 큰술만 더 할게요. 중간 거품 같은 거는 이렇게 제거해 주시는 게 국물이 더 말끔하고요. 여기에 조금 더 시원한 맛을 위해서 콩나물 즙도 올려주세요. 전 냉동된 것밖에 없어서 냉동 대파 듬뿍 넣어줄게요. 마지막으로 썰어준 두부 넣고서 한 번 더 한 소끔 끓이면 시원하고 얼큰한 개운한 동태탕의 완성이에요. 맞다. 쑥갓도 좀 넣어주면은 더 향긋하니 맛있어요. 정말 끝이에요, 이제. 맛있게 드세요.